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어느 쪽의 입장을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이버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